안녕하세요. 예, 다크뮤직TV의 다크맨입니다. 아, 비가 그치고 나니까 다시 더워지네요. 예, 오늘은 굉장히 개인적으로 아주아주 좋아하는 앨범 하나 소개할까 합니다. 예, 바로 노르웨이의 블랙메탈, 고딕메탈 밴드인 예, 디스멀 유폰이란 밴드입니다. 이 1집 소리아 모리아 슬롯 같은 경우를 굉장히 예전부터 소개를 하고 싶었었는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밴드는 아니에요. 그래도 정말 이 밴드의 1집 같은 경우 이대로 묻히기에는 너무 아까워서 이렇게 다크뮤직 채널을 통해서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렇게 그 앨범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리아 모리아 슬롯 같은 경우는요, 1996년도에 네이팜 레코드에서 이렇게 처음으로 발매가 되었고요. 그 이후에, 2010년도인가 한번더 재발매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재발매반은 자켓이 틀립니다. 지금 이 폭포수에 이렇게 아름답게 있는 분이 아마 엘리인으로 그 키보디스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2004년도쯤에 아마 그 비명의 간, 아마 약물 중독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상을 떠난 그런 슬픈 뮤지션이 되겠습니다. 여기 고혹적으로 이렇게 있네요. 자, 부클릭 같은 경우는 사실 뭐 그때 당시에 그 노르웨이 밴드들이나 아니면 일반적인 블랙메탈 밴드들이 그렇다시피 상당히 조악한 편이에요. 일단 이렇게 먼저 자켓을 열어보면은, 자, 여기 보시면은, 네, 그 보컬인 이제 올레도 보이고요. 그리고 엘린이 있고, 그리고 피멜 보컬, 굉장히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진 켈트 지바도 있습니다. 네, 멤버들 사진이 있고요. 뭐 거의 뭐 잘라가지고 사진을 잘라서 이렇게 갖다 붙인 다음에 이제 인쇄를 했던 그런 그때 당시의 조각함이 있고요. 소리아 모리아 슬로 나와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 재발매반 같은 경우는 CD 알맹이와 자켓이 틀린데 아무래도 그 비명에 떠난 그런 엘린을 다시 한번 이렇게 추억하는 듯한 그런 디자인으로 되어 있고요. 네, 이렇게 노르웨이의 자연 사진이 있고요. 별 그렇게 멋은 없는 예, 그러한 이제 뒷면 커버가 되겠습니다. 네, 그 아마 그 예전에 PC 통신 나우누리라고 그 기억하는데 그 나우누리에 이제 메탈 체인이라고 있었어요, 동호회가. 거기에서 이제 그 자료실에서 그 당시 한 97년도 8년도쯤 되는 것 같은데, 그 블랙메탈을 이제 곡들이 몇 개씩 올라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여러 가지를 다운받고 했었는데, 그때 당시 그 다운받았던 목록 중에 굉장히 그 소름 끼칠 정도로 아름답고, 또 이제 저에게 충격을 안겨다 준 곡이 바로 이 디즈멀 유퍼니의 곡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야, 이 앨범을 어떻게 구할까, 어떻게 구할까 싶었는데, 사실은 그러고 나서 그렇게 오래 지나지 않아서 구하기에는 됐었어요. 다만 정말 그때 당시 그 충격은 보통 그런 충격이 시간이 지나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세월이 오래 흐르고 나면은 흐려지기 마련인데 그때 그 감동과 충격이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는 앨범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사랑하는 앨범이고요. 블랙메탈을 듣거나 아니면은 좀 어설프게라도 하거나 하는 경우 중에는 분명히 이러한 시간이 와요. 이런 상태가 옵니다. 시간이기도 하고 상태라고도 할수 있는데 진정한 블랙메탈이 무엇이냐? 뭐 여자 목소리가 들어가면 안 된다. 뭐 키보드가 들어가면 안 된다. 너무 멜로디컬하면 안 된다. 뭐 오로지 사악해야 된다. 악이다. 보통 막 이러한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보통 그 블랙메탈 밴드들 중에서 특히 뭐 노르웨이 블랙메탈 씬을 떠나서 그냥 로우 블랙, 뭐 정통 블랙 이쪽으로 가면은 아예 이제 앨범 자켓에다가 노우 피메일 보컬 뭐 노 키보드 뭐 이런 식으로 당당하게 박아놓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요. 이게 듣는 사람한테도 이제 그렇게 전도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나중에는 듣는 마니아조차도 마치 블랙메탈의 사도인 양, 아 이건 뭐 진정한 블랙메탈이 아니야, 야 이건 너무 말랑말랑해, 이런 건 사악하다고 할수 없어, 막 이렇게 경도되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은 저 같은 경우도 그러한 부분을 굉장히 2000년대 뭐 초반 그리고 뭐 1990년대 말에 많이 이렇게 좀 중2병스러운 부분을 이렇게 발산을 했었었는데
사실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세트리콘을 듣지 않느냐, 아니면 이런 디스말리폰들을 듣지 않느냐, 엠페럴을 듣지 않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 상황에서도 사실 좋은 음악은 좋은 음악이었고, 정말 그래도 이 정도 밴드는 이 정도 해도 돼라고 하는 그런 나름의 합리적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자기 합리화죠. 어쨌든 간에 이런 디스멀리포니 같은 경우는 그런 피메일 보컬과 키보드가 그렇게 그려낼 수 있는 최고의 신비감을 다루고 있다라고 봐도 될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그런 고딕 메탈이나 블랙 메탈에서 이렇게 키보드나 아니면 여성 보컬이 쓰이는 게 사실은 뭐 드문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얼마나 잘 쓰였나, 이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이 디스멀리폰의 1집 소리아 모리아 슬롯 같은 경우는 이 여성 피메일 보컬과 그리고 키보드가 거의 음악의 한8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봐도 될것 같아요. 완벽하게 음악을 리드하고 있고, 그리고 그 음악을 풀어나가고 있는 주제고요. 보통 이렇게 키보드 스트링에서 이렇게 뭐 보이스 스트링이라 하죠. 그 사람의 목소리 같은 그런 건반을 까는 경우가 있는데, 이 디스멀리폰 1집 같은 경우는 켈트지바 자체가 굉장히 여러 번 오버더빙을 해서 정말로 목소리 스트링으로 굉장히 이렇게 분위기를 잡아가고 있고요. 거기에 키보드가 더해져 가지고 굉장히 그이 조화가 얼마나,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풍부하다라는 표현은 굉장히 부족한 것 같아요. 풍부하다를 완전히 넘어선 그런 일종의 그 극치 같은 그러한 화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켈트시바 같은 경우에 목소리가 정말 아름다운데, 사실 이 밴드의 리더인 올레 같은 경우는 켈트시바의 목소리를 마음에 안 들어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너는 좀 보컬 트레이닝을 받거나 아니면 어디 학원 같은 데를 알아봐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많이 이렇게 갈궜다라는 글을 어디선가 본 적이 있습니다. 꽤 재밌죠. 그런데 이 켈트지바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에서 나타나는 그 천상계의 목소리는 사실 이 이후 이 집에서도 이렇게 보여지긴 합니다만, 1집만큼의 그런 신비함, 청아함, 그리고 그 일종의 그 천상의 목소리 같은 그러한 느낌은 사실 2집보다는 1집이 훨씬 더그 분위기상에서는 더욱더 잘 드러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엘린의 키보드 같은 경우도 이러한 그 보이스 스트링을 넘어선 그런 아주 오로라, 혹은 아니면 어떠한 뭐 융단이 이렇게 휘날리는 듯한, 예, 그러한 질감으로 상당히 그러한 목소리를 뒷받침해주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단적으로 드러나는 그러한 대표적인 곡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일단 2번 곡이죠. 이거 어떻게 발음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뭐 에트 뭐 빈테레벤티르 뭐 이렇게 발음을 해보겠습니다. 하여간 어쨌든 간에 2번 곡이 이러한 보컬과 키보드의 조화를 완벽하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7번 곡이겠죠. 이스그라브 데시스템 뭐 이렇게 시작하는 그 곡이 또한 이런 디스멀리폰이 1집의 장점을 완벽히 제대로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뭐 백문이 불여일견인 것 같아요. 한번 들어보도록 하시죠. 아!
사실 이 앨범은 전곡이 다 명곡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 3번곡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뭐 4번곡 뭐 알베단스 같은 경우는 그 세트리콘의 1집에서 나와 있는 그런 중세적인 그런 부분, 목가적인 부분이 딱 어우러지는 그런 트랙이기도 합니다. 뭐 5번곡, 뭐 6번곡 에코 같은 경우는 아마 그 지역의 그 유명한 시를 가사 테마로 삼아 가지고 아마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어쨌든 전체 트랙이 전부 다 이런 류의 그러한 그 청아한 여성 목소리 그리고 또 이렇게 키보드가 리드에 가는 예, 이런 사운드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사실 초심자분들도 그렇고 마니아분들도 그렇고 어느 쪽이든지 굉장히 만족할 만한 음악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여지는 그 멜로디 자체도 굉장히 아름답고 또 그렇게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충분히 사악함과 그러한 고급스러운 아름다움을 모두 한 손에 쥐고 있는 예, 그러한 균형을 잘 맞추고 있는 앨범이기 때문에 충분히 들을만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소리아 모리아 슬로우시라는 게 사실은 그 노르웨이의 그 동화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메탈 킹덤에서 그 유로니머스라는 분이 상당히 재미있게 그리고 또 정말, 참고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깊이 있는 내용으로 이렇게 평을 썼으니까 한 번쯤은 이렇게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Oh, 사실 많은 분들이 저처럼 소리아 모리아 슬롯을 이들의 최고 앨범으로 꼽기도 하지만 또 그만큼이나 또 많은 분들이 아니면 그 이상의 많은 분들이 이들의 2집 예, 아톰 리브스를 상당히 많이 최고의 명반으로 꼽기는 해요. 96년도에 1집이 나왔고 97년도에 2집이 나왔는데 이 1년 사이에 음악적인 발전만으로 논한다라고 하면은 사실 굉장한 발전을 했던 건 사실이죠.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이 2집이 상당히 아쉬웠던 것은 1집 소리아 모리아 슬롯 같은 경우는 이런 음악을 비슷한 음악을 하는 밴드를 찾아볼 수가 없었고 대체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아톰 리브스 2집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시어터 오브 트레지디나 아니면은 뭐 에스타피피어나 뭐 그 외 상당히 많은 클래식컬한 고딕 밴드들 많죠. 아니면 블랙 고딕 밴드들, 멜로딕 블랙 밴드들 이런 클래식적인 요소를 굉장히 크게 도입을 하고 굉장히 비극적인 부분을 서사적으로 풀어내는 밴드들은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음악이 굉장히 뛰어났지만 그래도 독창성을 그 와중에 갖고 있었냐라고 하면 사실은 그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들의 2집보다 1집을 훨씬 더 좋게 들었고 명반으로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요. 97년도, 98년도 이후에 많은 그 노르웨이 블랙메탈 밴드들이 노선을 바꿔요. 마니아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제 인더스트리얼 쪽으로 넘어간다거나 아니면 좀 굉장히 하여간 특이한 노선 쪽으로 많이들 바뀝니다. 전자음악을 도입하는 경우도 많았고. 예, 그런데 이제 그러한 시도들 중에서 성공한 케이스는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불행히도 디스멀 유퍼니 같은 경우도 그 시류에 휩쓸려서 예, 그 3집 올 리틀 데빌스를 1999년에 냈었는데 큰 반향은 이끌어내진 못했죠. 예, 그리고 뭐 파이톤 제로 같은 경우가 이제 2001년도에 나왔는데 그때는 사실 신비한 목소리를 냈던 이 켈트지바 같은 경우는 이미 밴드에 남아있지도 않았고요. 예, 아마 그 엘린 같은 경우도 올 리틀 데빌스까지만 있다가 파이톤 제로에서는 이름을 아마 자취를 감췄을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뭐 평점을 메탈킹덤뿐만이 아니라 해외 포럼 등등을 보더라도 1집, 2집이 상당히 많은 평가를 받고 있고 그 다음부터는 급전 직하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사실은 음악을 들어봐도 알겠지만 그런 신비함이나 뭐 아름다움, 영롱함 이런 것들이 사라진 채 좀 굉장히 급격한 노선을 펼치고 있는 부분이 사실 초기작부터 들어왔던 그런 마니아들에게는 그렇게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었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바뀐 음악이 귀를 확 때릴 정도로 대중적으로 꽂혔냐라고 하면 사실 그것도 아니었죠. 그래서 이렇게 상당히 아쉬운 마무리로 끝나버리는 밴드가 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서 디스마일리폰이 1집 소리아 모리아 슬롯을 간단하게 이렇게 리뷰를 해보았고요. 또한 이제 디스마일리폰이가 어떻게 그 밴드의 생명을 끝냈는지도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추려봤습니다. 앨범만 소개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소개하다 보면은 그 밴드에 대한 정보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고 하는데 뭐좀 곁가지 쪽으로 이렇게 좀 많이 빠져나갔더라도 좀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것으로 오늘 방송은 마치도록 하고요. 또 다음에는 또 새로운 그런 앨범의 리뷰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크뮤직TV의 다크맨이었습니다. 다시 비가 내리고 하네요. 그래도 이제 많은 분들 건강에 좀 유의하시고, 다음 방송에서 다시 즐겁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